안녕하세요,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분당에 가는 길이고요. 분당에 갔다가 지난번에 영상에 그 정내과라고 간 적이 있어요. 갔다가 그 허탕치고 온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 거기에 가보려고 합니다. 연습 그 분당의 일정을 마치고 그게 신갈에 있거든요. 용인 신갈에 있는 정내과에 들렀다가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성당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지금 왼쪽이. 이 아침에 성당에 가시는 분이 있네요. 제가 성당은 잘 몰라가지고. 아, 이게 어제 주차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제 눈과. 그리고 이게 사이드미러가 그 너무 밑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위를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옆에를 신경 쓰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 차가 한 저 거울에서 한 4분의 1 정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제 차는 보여야 되고 저는 이제 옆으로 좀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한 4분의 1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신호등이 떨어졌고 출발을 해야 되지만 네, 출발하네요. 여기는 좌회전 차선이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1차선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1차선, 2차선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2차선으로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뒤에서 막 미친듯이 달려서 막 2차선으로 막 들어오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좀 주의하긴 해야겠죠. 저는 페달을, 이 가속 페달을 거의 꾹 막 밟지 않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냥 전기가 통하는, 이렇게 밟으면 얘가 전기가 돌아가잖아요. 그 정도 어느 정도 수준만 밟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내리막길이 되게 심한, 좀 오래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냥 브레이크로 슬슬 갑니다. 이 신호등이 빨간불이기 때문에 저기 가서 멈춰야 돼요. 좀 미리 신호등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속도를 여기서 죽여놓으면 여기서 막 급하게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신호등은 잘 확인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가속 페달은 밟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기울기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내비뒀고요. 여기서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저는 이제 여기 사이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 앞쪽에서 이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제가 못 가네요. 그래도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겠죠. 지금 시간이 8시 2분이네요. 토요일 아침 8시 2분은 이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외부 온도는 22.5도라고 뜨네요. 근데 이걸 정확하지는 않아요. 참고만 할 뿐이죠. 아, 오늘 시원하구나. 저기 멀리 보면 지금 빨간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속페달은 밟지 않습니다.
깜빡이 없이 1차선으로 피했네요. 요즘 그 날씨가 되게 변덕지잖아요. 비가 왔다가 그리고 시원했다가 더웠다가 막 이게 오른쪽 창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물이 팍 퍼져 있네요.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 앞에 차량들은 라이트를 킨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불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오른쪽 차도 불을 킨 상태는 아니고, 그죠? 그런데 그냥 그 차폭등이라고 하죠. 지금 뒤에 있는 차들은 이제 옵션이 이제 2017년 차량들인지 모르겠는데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 있어요. 낮에도 차폭등이 뭐 표시가 나냐 할 수도 있지만 표시가 진짜 잘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낮에도 한낮에도 차폭등은 켜주시는 게 좋아요. 네, 택시기사분께서 속히 가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크루즈 컨트롤 키거든요. 지금 불 들어온 게 레디. 잘 보이진 않지만 꺼졌다가 레디. 그럼 저는 이제 그 카메라 있는 곳에서 이걸 켜요. 지금 작동을 했습니다. 지금 58km로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여기 있거든요. 그 다음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이제 속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이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차폭등을 켜면 아침에 낮에도 켜면 사고가 19%가 줄어든대요. 19%가 맞냐 틀리냐 이건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라이트를 켐으로 인해서 사고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잘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다가도 그늘지기도 하고 터널을 지나기도 하잖아요. 물론 오토로 설정을 해놓으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주위에서 차량 확인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멈추는 일이 벌어지면 그 여지없이 추돌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주먹 쥐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요즘 이렇게 좀 무거운 걸 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뭔가 이렇게 멍든 것 같은? 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여기 신호등이 요렇게인데 제 차를 넘어서 옆으로 가시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제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중립에서 기다리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래서 뒤로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 신호등을 좀 봐요. 보면 좋은데 보자마자 초록불이 들어왔네요. 지금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는 안 보였는데 이 차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숄더 체크를 해야 안전하게. 제 뒤에서 잠시 후 오 회장입니다. 수동 역할을 시작합니다. 뒤에서 뭔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는 저한테 그런 줄 알았는데. 300m 앞 하얀마을 동일동 분당구청 방면 좌 회전입니다. 저한테 그런 건 아니지요.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오늘 텀블러를 못 챙겼어요. 텀블러가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오늘 이렇게 생수, 냉장고에 생수가 있길래 챙겼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이제 쿨랜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사먹진 않는데 장인어른이 주셔가지고. 제가 보이면 먹습니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보이면 먹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면 보여도 안 먹어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보이면 먹는 거예요. 이걸 터지네. 지금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니까. 그런데 이게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직진을 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좌회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지금 여기 있으면 저 오른쪽에서 오는 차들이 여기를 살짝 물고 지나가잖아요. 직진 후 좌회전이니까 지금 횡단보도를 막긴 했는데 오른쪽 차량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직진 신호인데 너무 느리게 경운기처럼 지나가가지고 살짝 더워지고 있습니다. 직진 후 좌회전이니까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A필러가 생각보다 그 사각지대가 커가지고 어르신이 저 가자마자 저런 분들 때문에 꼭 좌회전 하실 때는 꼭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을 요렇게 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 A필러 사각지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뭐 이 정지선 가지고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그죠? 양심 냉장고 이런 거 그죠? 아, 이게 서울의 쿨랜드인데 아임 유산균 음료 그러네요. 유산균이 들었나 봐요. 제가 아마 아침에 일정을 마치면 9시 반에서 9시 40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신갈까지 30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아까 느림보 산탄페인가? 뒤에 분이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분이라면 되게 날씬한 그런 미소녀 같은 남자분이고 머리가 짧아요.
그래서 남자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운전에 또 신호등에 집중해야죠. 제가 앞에 있으니까 신호등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자전거는 정말 수동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거 출력불에 반응하긴 했는데 직진 신호였네요. 차 안에서 음료를 먹거나 뭘 먹을 때는 확실하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느껴질 때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텀블러나 이런 거는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능하기도 한데 지금 우유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하고 보고 막 입을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무슨 핸드폰을 조작을 한다거나 뭘 한다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이제 신호가 최대한 한 30초는 초록불이 안 될 거야 이 확신이 있을 때 그 안에 일을 하는 거죠.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당면 우회전입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는 21분에 도착한다고 그랬는데 25분으로 좀 전에 26분이었어요. 60km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 계기판상 62까지는 돼도 60 내비게이션상으로 60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애매해요. 제 오른쪽에는 버스가 있고 얘는 너무 느리고 오른쪽으로 제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우회전하실 때 보행자는 비보호이기 때문에 지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측에 양쪽에 이제 보행자를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늘이네요. 여기를 한 3m만 나가면 이렇게 양지고 지금도 저는 근데 솔직히 그 차가 멈추기만 하면 뭐 음료를 마셔요. 물을 텀블러 갖고 다닐 땐 그냥 그게 습관이 됐어요. 물을 자주 마셔야지 했을 때 운전 중에 막 시간 5분에 한 번씩 마셔야지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그 시간을 보면서 마시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도로 달릴 때 그 신호등에 걸리거나 이러면 그때 이제 무조건 마십니다. 이제 곧 신호등이 돌아올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다른 신호등을 보려면 고개를 막 기웃기웃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등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저 신호등이 끝나면 지금 직좌로 됐는데
저 신호등이 끝나면 여기에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저 신호등이 있는 동안은 제 신호등이 초록불이 들어올 일은 없으니까 중립으로 둔 거죠. 제가 1등으로 있어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니까. 식으로 중립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연비에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뒤에서 아주 빠르게 K 시리즈 같은데 우측으로 차고 나오네. 측으로 차고나갑니다. 저와 같은 우회전 차량일까요? 직진 차량일까요? 직진 차량이군요. 네, 우회전입니다. 여기는 우회전 차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대신 이제 저기 무단횡단 하시는 분이 보이는데 저기를 넘을 수 있나? 넘을 순 없군요. 저러고 잘 확인하셔야 돼요. 분명히 나를 봤겠지. 넘어오겠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당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매닝 블랙박스로 본 세상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버젓이 오고 있는데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초록불이었는데 갑자기 꺼졌죠. 노란색 불이 고장났나봐요. 에어컨을 너무 올렸는지 25도는 또 춥고 그러네요. 이렇게 멈추면 훌쩍 이 차는 저기 좌회전 다음에 직진일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좌회전 다음에 근데 이 차는 아까 저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거든요. 여기 자기 동네 같은데 왜 그걸 몰랐지? 되게 빨리 가야 되나봐요.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좀 봐요. 스타트 끊어지자마자 이렇게 달리는 거죠. 생각보다 막 빨리 달리진 않네. 저런 차는 조심해야 돼요. 600m 앞에 신호과속 계속 구간입니다. 운전은 지금도 막 오른쪽이 틈이 보이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막 하는데 밤을 새셨나? 빨리 가지도 않아요, 그죠?
진짜 빨리 가는 차들이 있어요. 저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2차선에 도로주행 연습 차량이 있네요. 저런 것도 봐주셔야 돼요. 깜빡이를 오래 켰네, 그죠? 저렇게 갈 거면 여기서는 잠깐 꺼두셔도 되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이, 아침부터 이런 유산균 제품을 먹어서 그런가요? 네, 그러면 모두 좋은 하루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